안녕하십니까. 벚구경 벚구비경 109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요, 벚구경 진구품,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장에서 14장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방탕하던 독자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제자 되기를 간청하자 부처님께서는 좋은 말씀과 개송을 전해 주었는데, 그는 그 개송을 듣고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깨닫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개송의 이치를 생각하면서 잘못을 내어쳐 고치고 또 새 사람이 되어서 효도로서 부모를 섬기고 또 스승과 어른을 존경하고 생업에 힘쓰면서 계율을 받들어서 도가 아닌 일은 행하지 않게 되자 친척이나 마을에서는 그의 공손함을 가리어서 명성이 퍼져나가서 온 나라 안에 어진이라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3년 뒤 그는 다시 부처님께 찾아와서 부처님의 존귀하신 가르침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으니 저에게 도를 닦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자 부처님께서는 훌륭하구나 하고 허락을 해주셨죠. 그는 마음으로 네 가지 진리의 바른 도를 지관하여서, 지관이라는 것은 그칠지 볼관이에요. 모든 악업을 그치고 바로 공안 이치를 보는 것을 바로 우리는 지관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유해서 아라한 도를 증득하였는데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개송으로 이르시기를 구생 무치 여조 장회 강한 내욕 명활 예생이라. 구차하게 살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이 마치 저새의 긴 부리와 같고 얼굴 가죽 두껍게 육됨을 참는 것, 그것을 더러운 삶이라 하느니라. 염치 수고 의취 청백이요 피욕불망 명활결생이라. 체면 차리기 괴로운 일이지만 이치로서 맑고 깨끗한 것 취하여서 욕됨을 피하되 망령되지 않는 것, 그것을 일러서 깨끗한 삶이라 하느니라. 우인호살 언무성실이요 불여이취 호범인부라. 어리석은 사람은 살생을 좋아하고 말에는 전혀 진실됨이 없으며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차지한다거나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도 서슴지 않느니라. 영심법계 미혹 어주요 사인세세 자글신보니라. 제멋대로 계율을 범하고 술에 취해 미혹되어 있나니 이런 사람은 세상마다 스스로 제 몸의 뿌리를 파헤치나니 인여각시 불당염악이요 오근비법 구자소몰이라. 사람이 만일 이것을 깨달았거든 부디 악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건만 어리석은 이는 법 아닌 것 가까이 하다가 오랜 뒤에는 제 자신을 태워서 없애느니라. 약신 포시 육양명예요 회인허식 비입정정이라. 만일 믿음을 가지고 보시를 행하되 제 명예를 드러내려 한다거나 다른 사람 허식에 맞추려 한다면 그것은 깨끗한 선정에 드는 것이 아니니라. 선정은 이것저것 다 고엽 적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시비분별 집착 없애서. 근데 뭐 남의 눈치 보고 비유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뭐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공덕 쌓겠다. 이건 올바른 선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1절 단욕 절의 근원이요. 주야수일
필립 정리인이라. 일체의 탐욕을 모조리 끊고 마음의 근원을 아주 잘라서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이 지키면 반드시 선정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일체의 탐욕을 모조리 끊고 마음의 근원을 아주 잘라서 밤낮으로 한결같이 지키면 반드시 시비분별 집착을 모두 벗어난 선정에 들어가게 된다는 부처님의 말씀, 우리 불자님들 깊이 깊이 마음에 새기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SI 불교 교육방송 법구경 법구비교경 제109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단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이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